안녕하십니까. 여러분과 함께 오늘도 대성불교사를 공부하게 되는 소훈입니다. 이제 저희가 벌써 이제 10강을 맞이했습니다. 10번째 하는데요. 저희가 오늘 할 것은 열애장 사상입니다. 여러분들 열애장 사상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시죠? 그리고 열애장은 사상이라고 하지만 저희가 중간 사상이나 유식 사상처럼 어려운 사상은 아니고요. 열애장은 우리가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우리가 부처가 될 것인가 하는 그런 것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하게 되겠는데요. 처음은 우리가 그럼 열애장 사상이 뭐냐, 열애장 사상이라는 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열애장 사상은 열애장 불성,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뭐 열애장 열애장 하지만 도대체 열애장이 뭐냐 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공부하시겠고요. 두 번째는 그럼 이런 열애장 사상들이 어디에 나오느냐, 그래서 열애장 사상의 경전들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특히 승망경, 그다음에 열반경 같은 이런 열애장 사상이 나오는 경전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열애장 사상이 무엇이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열애장 사상을 어떻게 내 것으로 만들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열애장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실제로 저희가 인도에서는 두 개의 사상 조류를 듭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뭐죠? 중간 사상과 그 다음에 다음번에 공부할 유식 사상, 이두 개가 인도 불교의 2대 사상입니다. 근데 이제 왜이 그러면 열애장 사상은 그럼 그게 들어가지 않느냐? 사실은 이 대성불교에서 열애장 사상을 빼면 대성불교가 성립하지 않아요. 대성불교의 가장 기본 골자가 뭡니까? 누구나 보살이 될수 있고 누구나 부처가 될수 있는 거거든요. 그것은 우리가 열애장이 있기 때문이기 때문에 이것은 대성불교의 가장 기본적인 사상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왜 그러면 2대 사상, 우리 그럼 3대 사상이라 해야 될까요? 왜 사상에 들어가지 않느냐면 중간 사상과 유식 사상은 우리가 학파를 이루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중간 학파, 유식 학파, 이렇게 학파를 이루었지만 열애장 사상은 학파를 이루지를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것이 어떤 3대 사상으로 집어넣지는 않고 열애장 사상이 가장 중요한 대성불교의 사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열애장 사상이 인도에서는 별로 취급을 이렇게 그 독립적인 취급을 받지 못했지만 중국 불교에 오면 7세기의 법장 스님께서는 열애장 사상을 독립적인 사상 체계로 이해하시는 그런 분도 계십니다. 그러면 이제 열애장 사상이 그럼 인도에서 언제 나왔느냐?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중간 사상을 공부했죠. 중간 사상은 언제 나왔죠, 보살님? 2세기, 그쵸? 2세기 용수보살, 2, 3세기 용수보살에 의해서 나오게 됩니다. 중간 사상이 대성불교 초기 대성경전에 편찬 이후에 이 중간 사상이 나오게 돼서 반야경의 공사상 같은 것을 철학화한 그런 거죠. 그러면 이 열애장 사상은 이 중간 사상보다 조금 뒤에 중기 대성경전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밀교가 흥행하는 7세기까지 만들어지는 것을 중기대성경전이라 그래요. 근데 중기대성경전의 두 가지는 하나는 유식사상을 만든 해심밀견 같은 경전이 나오기도 하지만 두 번째 중기대성의 가장 중요한 것은 열애장 관계 경전들이 이 편찬된다는 겁니다. 특히 이 승망경, 아까 말씀드렸지만 열반경, 그다음에 부정궁방경, 그다음에 열애장경 같은 이런 경전들이 중기대성 경전에 만들어지면서 열애장 사상이 이제 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열애장 사상을 두 가지로 불러요. 열애장 사상을 또 뭐라고 다른 말로 부르죠? 아세요? 맨날 하는 거. 매일매일. 매일매일 하는 말. 예? 예, 불성. 아, 드디어, 드디어. 우리가, 열애장 사상이, 사상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예, 불성 사상이라고도 합니다. 그쵸? 근데, 이 열애장이라고 하는 말은, 이 열애장경, 그 다음에 승망경 같은 데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불승이라고 하는 것은 열반경에 처음 등장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게 의미가 뭐냐? 우리가 먼저 열애장의 의미에 대해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열애장의 법문은 이게 좀 번호가 좀 어렵죠. 그냥 이 법문은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타타가타 가르바라고 해요. 그래서 타타 가타는 뭐예요? 열애. 예. 이게 이제 번역이라는 게 한자 한자 맞추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가르바라고 하는 것은 장이거든요. 예, 타타가타는 열애. 그다음에 가르바는 장인데요. 처음에 열애장경에서는 중생은 열애의 태아이다. 그러니까 이게 이 가르바라는 게 태아. 우리가 이 엄마들 이게 태아, 모태 이런 뜻이에요. 장이라는 우리가 이게 감출장자잖아요. 뭐야, 감춰 있는 거, 안에 있는 거. 애기가 자궁 안에 있는 거, 그쵸? 그래서 이 태아나 모태의 의미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처음에 열애장 사상은 중생은 열애의 태아이다. 우리는 이게, 뭐, 부처님은 이미 부처로 확 꽃핀 분이고 우리는 꽃피우지 못해서 이렇게 쪼그라있는 사람이 중생이잖아요. 그렇죠? 좋은 말로만 하면 태하고, 나쁜 말로 하면 쪼그라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언제 한 말씀드렸잖아요. 부처님에게 탁 펴진, 우리가 성격이 좋다는 게 뭡니까? 확 펴졌다 그러잖아요. 응? 그래, 부처님은 성격으로 보면 탁 펴진 분이고, 우리는 어때요? 반으로 이렇게 쪼그라드는 거야. 그래서 이거 쪼그라든 걸 자꾸 이렇게 펴야, 예, 펴기 위해서 수행하는 거거든. 그래서 어떻게, 부처님처럼 딱 닮기 위해서, 응? 그렇게 해서 하려는 게 어렵잖아, 그렇죠? 그래도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노력하는 것이 우리는 쪼그라들고 뭔가 이렇게 부족하고 뭐 깨진 밥그릇 같은 이런 것이 중생의 상태고 부처님은 이렇게 원만 부족하잖아, 원만 부족한.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게 태화, 이게 조그만한. 근데 이제 이것이 점차적으로 이 열애장이 발전해가지고 중생의 안에 우리가 부처님이 갖고 있는 부처님이 될수 있는 가능성을 품고 있다. 이 씨앗이 있어야 그게 싹이 트고 이래갖고 우리가, 응? 되잖아요? 그렇지만 그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의미로 이제 의미가 점점 확대되어 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불성은 재밌죠? 이렇게 설명하니까. 불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불은 뭐예요? 우리가 맨날 하잖아요. 부다. 그쵸? 다투라고 하거든요. 부다 다투라고 하는데 우리 부다는 뭐예요? 부처님. 그쵸? 다 알잖아요. 그래서 부처님이 부다가 되다 하는 것이 이게 부다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다투는 성이라고 하기도 하고 개. 이 개자를 써서 이게 어떤 지역을 이게 그 뭐라고 근거 응? 이런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불성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이 될수 있는 근거. 예. 그것을 이제 불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열애장이든 불성이든 갖고 있는 의미가 뭐예요? 중생이 부처가 될수 있다는 거예요. 중생이 부처가 될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예. 근데 그 있다는 데또 맥히면 큰일 나요. 이제 나중에 보면 말씀드리겠지만 어쨌든 그렇잖아요. 애가 어른이 될수 있다. 근데 애 안에 어른을 갖고 있나요? 아니지. 그렇죠? 그거와 마찬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가 될 수 있다 하는 가능성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구제, 우리가 대승불교의 구제의 보편성. 우리가 만약에 이 불성사상이 없으면 우리는 영원히 중생이에요. 그렇죠? 중생은 영원히 중생, 부처는 영원히 부처인데 이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노력해서 부처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쪼그라져 있지만 수행해서 노력하면 우리도 원만하게 부처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게 열회장 사상이에요. 불성 사상이고. 아시겠죠? 아,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불교가 그래서 좋은 거예요. 불교는 정말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거거든요. 네, 희망. 네, 이 사바 세계를 살아가는 희망. 희망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부처님이야말로 우리에게 이 암흑한 세계에 빛을 던져주시는 거나 마찬가지로. 근데 이 불성 사상이 대성 사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우리가 자성청정심이라는 말씀 많이 들어봤죠? 이게 뭐예요? 우리 마음이 원래 내가 얼마나 착한 사람인데 내가 이 사바세계를 살다 보니까 이게 나빠졌어. 뭐? 그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예, 난 원래 되게 착해. 여러분 그런 말 많이 하죠? 내가 어릴 때 얼마나 착했는데 내가 이렇게 이 사바세계 힘들게 살다 보니까 나이가 산전수전 겪으면서 내게 못되진 거야. 그래서 우리의 자성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나 원래 청정한 건데 번뇌가 뭐예요? 번뇌. 그래서 우리가 그걸 뭐라고 하죠? 객진 번뇌라고 하잖아요. 이 객진, 객이 왔다가 가는 거야. 잠시 내한테. 그래서 내가 또 원래 다시 노력하면 어릴 때 착한 순수한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어. 왜 우리 맨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렇듯이 자성은 원래 청정한, 자성 우리의 마음은 원래 청정한데 잠시 객이라는 번뇌가 와서 우리를 이렇게 조금 더럽히고 있다가 어떻게 객을 보내고 청소 싹 하면 다시 깨끗해지잖아요. 이제 그것이 우리의 중생의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초기 불교부터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상을 이제 이 열회장경이 이제 그걸 물려받는 거예요. 그래서 열회장경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내가 원래 너무 착했는데 객진 번뇌가 와서 나를 이렇게 조금 오염시켜서 하는 그 비유를 아홉 가지로 들고 있어요. 아홉 가지로 드는 것 중에 뭐냐면 색이 파란 연꽃 입속에 붓다가 앉아있는 거, 그 다음에 꿀벌 안에 꿀이 있는 거, 응? 그 다음에 껍질 가운데 열매가 있는 거. 껍질은 벗겨 없애는 거잖아요. 그 안에 열매가 있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황금은 황금인데 무슨 황금? 오물이 좀 붙어있는 황금. 오물 떼면 황금이 다시 돌아오는 거잖아요. 금이 어디 갑니까? 그렇죠? 씻으면 금이지. 그리고 이제 보물은 보물인데 가난한 집에 들어있어 우리가 몰라요. 예. 그런 보물 같은 그런 형상. 그 다음에 이제 망고나무 열매 안에 씨앗이 있잖아요. 예. 그 씨앗이 나오면 이제 다시 망고가 나무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황금은 황금인데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누더기 이렇게 쌓여 있는 황금. 아들을 잉태하고 있는데 여자가 너무 비천한 거야. 그게 왕자를 잉태하고 있어. 비천하면 누가 그 왕자를 잉태했다고 생각해서 가난한 집에 잉태했다고 생각하겠죠. 그렇죠? 그런 현상. 그 다음에 이제 황금은 황금인데 진흙이 묻어 있는 거. 예. 그 다음 이렇게 아홉 가지의 비유로 우리가 자성 청정심이 원래 있는데 이 객진 번뇌가 우리를 싸고 있다고 하는 그런 비유를 아홉 가지로 해서 이제 열회장을 설명을 하는 것이 바로 열회장경이에요. 그래서 이런 열회장경을 이런 사상들을 이제 부정불감경이라든지 성망경 같은 것에서 이제 이렇게 다 이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열회장 사상입니다. 근데 이 열회장 사상이 이 사람들에게 사상으로서 자리를 잡기 시작하는 거. 그다음에 이 사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사람들에게 논리적으로 설명해서 설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논서예요. 논서. 논서는 야 우리가 모든 사람이 부처가 될 수 있어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야 그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 나한테 증명해봐 이러거든요. 이게 논서는 증명하는 거예요. 증명. 응? 내가 이렇게 해서 꼭 부처가 된다니까 이렇게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인도에서 5세기에 보성론이라고 하는 이 논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논서에 이제 통해서 사람들이 열회장 사상을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이제 설명하게 되는데요. 이 보성론은 주로 인도나 티벳 사람들이 절교 사용하고 있고요. 우리 이 동아시아 이제 중국, 한국, 일본에서는 어떤 경전? 대성기신론. 여러분 너무 잘 아시잖아요. 바로 우리가 뭐
너무나 많이 공부한 대성 기신론이 바로 우리 동아시아에서는 열애장 사상을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그런 논서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열애장 사상은 학파로 구성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중간 사상이나 유신 사상처럼 어떻게 그 사상이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전개되어 갔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경전이나 논서들을 통해서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열애장 사상이 이 무엇인지 어떻게 발전되었는지 하는 것은 주로 경전이나 논서들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경전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무슨 경전이요? 열애장경.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승만경. 그렇죠. 승만경. 열반경. 아, 예. 열반경. 아, 대단하십니다. 그 다음에 능가경 같은, 이런 경전들이 이제 열애장 사상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논서는 조금 전에 뭐 했죠? 보성론. 예. 그 다음에 대성기실론. 그 다음에 이제 불성론 같은 이런 이 외에도 많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대표적인 이런 논서들을 통해서 열애장 사상이 어떻게 전개되고 발전되어 갔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중에서 우리가 두 가지 경전을 우선 들어서 어떻게 열애장 사상이 그 안에 만들어졌는지를 보겠습니다. 첫째는 승만경, 두 번째는 열반경을 공부하시겠습니다. 왜 승만경이 중요하냐? 승만경은 열애장 사상을 만들기도 했지만 이 승만은 여성이잖아요. 여성이 설법한다는 게 대단하지 않으세요? 참 부처님 법은 그래서 대단한가, 그렇죠? 우리가 특히 이 승만경을 우리가 자주 독송하면서 부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여성이 얼마나 위대한지 언제나 이 남성도 역시 남성은 워낙 위대한 게 다 알려져 있으니까 지나치게 강조하면 안 한 것만 못하거든요. 여성만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맞죠? 그럼요. 그래서 이 승만경은 우리가 승만 사자 후 일성대방편 방강경이라고 합니다. 예, 참 길어요, 그렇죠? 예, 이제 우리가 외우려고 하니까 이렇게 짧게 승만경. 예, 승만경의 주인이 누구죠? 주인공이? 승만 부인입니다. 승만 부인은 코살라국의 파사익 왕과 말리 부인 사이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공주야, 공주. 공주, 그렇죠? 공주 어디가 시집 가겠어요? 왕자한테 가겠죠. 예, 안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아요디아 어느 왕에게 출가를 했어요. 근데 이제 이 승만경의 시작은 바로 이제 이 왕과 말리 부인이 출가한 자기 딸이 부처님의 불법에 귀하기를 바라는 그런 편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편지를 근데 이제 승만부인이 워낙 총명해서 그 편지를 받고 부처님을 찬탄하는 시를 읊으니까 부처님께서 그 앞에 나타나셔서 이제 이 승만부인에게 이제 수기를 하신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수기를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승만부인이 설법을 하고 부처님께서는 이제 설법에 대한 정명을 하시는데요. 예, 그래서 거기에서는 승만경의 가장 핵심 사상이 뭐냐면 상주법신. 이 상주불변의 법신에 관해서 이 법신이야말로 진리다. 우리가 나중에 공부하시겠지만 부처님의 삼신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법신이야말로 이 진리인데 이 법신이 바로 뭐냐? 예. 법신이야말로 번뇌에 쌓여 있는 열애장과 같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열애장이라는 게 원래 청정한데 번뇌에 쌓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법, 윤회하는 법, 해탈하는 법 이것은 바로 이 열애장의 근거를 두고야말로 가능한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승만경의 기본 사상입니다. 이 승만경이, 열애장경이 이 승만을 등장시킨 이유가 그거예요. 응? 하물며
하물며 여성도, 응? 그 잘난 남자뿐만 아니라 하물며, 응? 여성도 출가할 수 있다. 아니, 부처가 될 수 있다. 얼마나 대단한 희망이고 비전입니까? 그렇죠? 그걸 주는 거예요. 여기 열장 사상이. 여러분들이 열장 사상이 있는 한 우리에게 포기는 없다. 희망이 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열반경에, 예. 두 번째는 이제 열반경을 공부하시겠는데요. 우리가 열반경에 처음에 뭐가 등장한다 그랬죠? 열반경에 와서 드디어 불순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열반경 하니까 생각나는 게 뭐예요? 부처님의 열반, 그쵸? 부처님 열반 어디서 하셨죠? 구시나가라, 어디? 사라상수. 그쵸? 아이고, 국민학생이 다 아는 건데. 예. 여러분도 아는데 잠깐 제가 여쭤보니까 기억이 얼른 안 나신 거죠. 그래서 이 열반경은 바로 부처님의 열반할 당시에 광경을 세트한 거예요. 그렇지. 드라마로 한번 상상해보세요. 얼마나 멋있겠어요. 멋있다기보다는 좀 슬프기도 하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초기 경전의 열반경은 바로 이제 이때 당시의 광경을 그대로 그려놓은 거고, 우리가 이를 말한 대반열반경, 대성경전은 이걸 좀 더 철학화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사라상수에서 열반에 드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나에게 의문이 있으면 질문하라. 예? 그렇게 이제 하는데, 아무도 이제 너무 설품에 잠겨가지고 이제 질문을 할 줄을 몰라요. 그때 순타가 공량을 올리니까 부처님께서 이제, 법신, 이 불신, 부처님의 몸은 법신. 법신이야말로, 이 진짜, 말하자면 본래, 본래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그 승만경 마찬가지 상주 불변의 법신이야말로 부처님의 원래 본래의 모습이기 때문에 이 법신은 중생의 본성과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불을 할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게 뭡니까? 여기서 일체 중생. 예? 시류 불성. 그래서 처음으로 불성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모든 중생이 불성을 가지고 있다. 오늘은 저희가 이 인도 불교, 대승 불교에서 왜 어떻게 중생이 부처가 될 수 있느냐 하는 가능성을 열어 보여주신 열회장 사상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오늘도 희망을 가지시고, 내가 어쨌든 못난 부처에서 잘난 부처로 가야 되나, 그렇죠? 내가 이 잘난 부처님을 닮아서 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매일 고민하면서요. 다음 시간에 유식사상으로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